조선 중기 때 풍수지리학의 대가로 명성이 높았던 박상이라는 풍수가가 있었습니다. 그는 맷자리를 잡기 위해 전국을 떠돌았기 때문에 한번 길을 나서면 몇 달씩 집을 비우기도 하여 그의 첩은 독수공방하며 외롭게 지내는 날들이 많았습니다. 박상희는 오랫동안 집을 비우게 되면 같은 마을에 사는 정시총각에게 집안일을 부탁하였고 정시총각은 그 집안의 크고 작은 일들을 도와주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박상희의 첩과 정시총각은 자연스럽게 가까워졌고 결국 정분이 나고 말았습니다. 그러던 어느 해 정시총각의 어머니가 노환으로 알아눕자 총각은 마음의 준비를 하며 장례를 걱정하였습니다. 박상희의 첩은 총각에게 좋은 맷자리를 구해주고 싶었지만 풍수가인 남편도 명당터는 아무에게나 쉽게 알려주지 않아 고민에 빠졌습니다. 어느 날 첩은 박상희에게 은근슬쩍 신우지지를 정했냐고 물어보았습니다. 사람들은 좋은 터가 있으면 살아있을 때 미리 자신의 맷자리를 잡아두곤 했는데 남편이 잡아둔 자리라면 분명 그곳이 명당일 거라 생각한 것이었습니다. 첩의 물음에 박상희는 굳이 지금 알 필요가 있겠냐고 하며 알려주지 않았습니다. 그러자 첩은 한치 앞도 모르는 게 사람의 일인데 적어도 남편의 신우지지는 자신이 미리 알고 있어야 하는 것 아니냐고 하면서 거짓 눈물을 보였습니다. 듣고 보니 첩의 말도 일리가 있어 박상희는 자신이 미리 잡아둔 맷자리의 위치를 자세히 일러주었습니다. 그로부터 얼마 후 정시총각의 어머니가 돌아가시자 첩은 박상희의 신우지지를 총각에게 몰래 알려주었습니다. 일을 마치고 며칠 만에 집에 돌아온 박상희는 정시총각의 어머니가 돌아가셨다는 말을 듣고 찾아갔는데 자신이 미리 잡아놓은 터에 묘를 쓰고 있어 화들짝 놀랐습니다. 하지만 하관을 하기 위해 이미 구덩이까지 다 파놓은 상태라 박상희는 허탈해하며 그대로 체념하였습니다. 그는 정시총각이 명당인 그 자리에 묘를 쓰면서 필시 기름구멍을 막을 것이라 생각하였고 그렇게 되면 후손은 많겠지만 큰 벼슬을 할 인물은 없을 거라 확신하며 먼발치에서 끝까지 지켜보았습니다. 정시총각이 하관하는데 갑자기 위쪽에서 물이 한 방울씩 똑똑 떨어지기 시작했고 총각은 물이 떨어지는 구멍을 찾아 흙으로 막아버린 후 묘를 썼습니다. 그 후 총각은 혼인을 하여 가정을 이루었는데 박상희의 예상대로 후손들은 많았지만 큰 인물은 나오지 않았다고 합니다. 박상희는 풍수가로 명성이 높아 권력가나 돈 있는 양반들까지 모셔갈 정도였는데 반면 그의 동생은 풍수에 대해 아는 것이 없었고 형편 또한 그리 좋지 않았습니다. 그러다 보니 동생의 부인은 형님처럼 돈을 벌어와 보라며 날마다 바가지를 긁어대 도저히 집에 있을 수 없었습니다. 동생은 돈 벌 궁리를 하며 집을 나와 몇 날 며칠을 걷다가 어느 초상집 앞에서 걸음을 멈췄습니다. 그곳은 한눈에 봐도 큰 부잣집이었는데 안으로 들어가 보니 사랑방에는 이미 여러 명의 풍수가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동생은 풍수가가 아니었지만 일단 사랑방 구석에 자리를 잡고 앉았습니다. 그들은 서로 자신들의 능력을 뽐내며 이런저런 이야기들을 주고받고 있었는데 동생은 아무 말도 하지 않은 채 묵묵히 그들을 보고만 있었습니다. 그때 그 집 상주가 사랑방 안을 둘러보다가 과묵하게 말 한마디 하지 않고 앉아있는 동생을 보고 범상치 않은 사람이라 여겼습니다. 상주가 동생을 따로 불러 그에 대해 묻자 동생은 잠시 망설이다가 자신을 풍수가 박상희라고 소개하였습니다. 상주는 박상희의 명성을 들어서 알고 있던 터라 매우 반가워하며 이튿날 같이 선산을 보러 가자고 하였습니다. 날이 밝자 상주와 함께 조부의 산소를 보러 간 동생은 그 자리에서 벗어나고 싶은 마음뿐이었습니다. 그러나 당장 방법이 없어 일단 묘 주변을 둘러보며 자신이 마치 풍수가인 듯
산세가 좋으며 맷자리를 잘 썼다고 칭찬해 주었습니다. 상주는 이어서 부친의 맷자리를 잡아달라고 하였는데 동생은 더 이상 풍수가 행세를 할 수 없어 땅을 보는 척하며 도망가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는 빠른 걸음으로 내려오며 줄행랑을 치다가 그만 칡덩굴에 걸려 넘어지고 말았는데 뒤따라오던 상주는 그가 넘어진 것을 보지 못했기 때문에 그 자리가 명당터냐고 물었습니다. 동생은 그 자리에서 자신이 가짜 풍수가라고 밝힐 수도 없어 어쩔 수 없이 자신이 짚은 자리가 아주 좋은 터라고 둘러대고 말았습니다. 얼떨결에 터를 잡아주긴 했지만 그곳이 길지인지 흉지인지 몰라 동생은 내심 걱정이 되었습니다. 그는 잠시 생각하다가 상주에게 그 터는 관을 엎어놓고 관상명정을 써야 복을 받을 수 있는 자리라고 거짓말을 하였는데 상주는 부모의 관을 엎는 것은 도리에 맞지 않으니 그냥 쓰겠다고 하였습니다. 동생은 그 터에 묘를 써서 잘 되면 다행이지만 만약에 그렇지 않다 해도 자신이 일러준 대로 관을 엎어놓지 않아 발복받지 못한 것이라고 둘러댈 핑계를 만들어 놓은 것이었습니다. 상주는 좋은 터를 잡아줘서 고맙다고 하며 많은 재물을 주었고 집으로 돌아온 동생은 여유로운 생활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박상희는 동생이 갑자기 부자가 된 것이 영 수상쩍었습니다. 그는 동생을 찾아가 어찌된 일인지 계속 캐묻자 동생은 할 수 없이 자신이 한 일을 모두 털어놓았습니다. 그 말을 들은 박상희는 행여 동생이 맷자리를 잘못 잡아주었을까봐 걱정되어 그 집을 찾아갔습니다. 박상희는 상주를 만나 동생이 자신의 이름을 팔고 지관행세를 했다는 사실을 밝히며 사과하고 자신이 터를 다시 봐주기로 하였습니다. 상주를 따라 동생이 잡아준 터를 찾아가 둘러보니 주변 산세는 무척 좋았으나 복시열이라 칠성판에 묶인 시신이 뒤집어질 수 있는 자리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곳에 묘를 쓰려면 시신을 엎어놓고 매장을 해야 발복할 수 있는 자리였는데 여느 직원들도 그런 방법은 잘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박상희는 걱정스러운 마음으로 터에 대해 자세히 이야기해 주었는데 의외로 상주의 얼굴빛이 밝았습니다. 상주는 그의 동생이 진짜 박상희라고 믿었고 그의 말대로 하면 분명 발복할 거라고 생각해 많은 고민 끝에 관을 거꾸로 묻었다고 털어놓았습니다. 그 말을 들은 박상희는 명당의 임자는 따로 있다고 여겼고 두 사람은 모든 일이 제대로 처리된 것은 하늘이 도운 것이라 생각했다고 합니다.